그뭐 연휴들은 잘 보내셔도 되고, 그죠? 네. 아, 우리가 일정은 그요 동영이 이제 4회차니까 나머지 3주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10월 11일 날그 백선을 한번 푸시게 될 거예요. 백선을. 근데 시간을 좀 땡겨야 돼요. 그날. 왜냐하면 100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작하면은 1박 2일로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땡겨서 그날은 뭐한 2시나 뭐 이렇게 해서 미리 땡겨서 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지금 다들 조금씩 예민해 계셔가지고 칠판에 숫자가 붙는 학원이 여기밖에 없어요. 네? 내 보면서 뭐 자학도 되고 뭐 괜찮죠 뭐. 저 날짜만큼 이제 실력이 이제 좌 그죠? 지금 정도의 실력이 저기 개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게 점수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임박해 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를 봐서 현재 50점대에 와 있으면 4개 정도만 더 올리면 돼요. 근데 현재 40점대에 있으면 8개를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희망이 보이죠. 한두 개라도 올라가면 조금 더 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2단계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있는 얘가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이 있는 걸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잡단글을 많이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시험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 우리 거기 2회 보게 되면 1번에 이제 부동산에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이거는 실전에서는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시험을 보게 되면 한두 번 정도 인용을 할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주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그 목차를 보시면 부동산 개념인데 요 자체의 개념에는 요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 학에 관련된 것도 한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물어보는 개념은 주로 법률적,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요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 출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쩌다 한번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에서는 이제 틀린 부분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활동과 현상은 부동산 관련된 모든 활동과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고는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활동에 의해서 뭐가 발생이 되느냐면 현상이라는 게 도출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리고 1번 문제에서는요. 틀린 거답몇 번이에요? 이게 5번으로 놓으면은 이게 태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현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대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구성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에서는 5번을 답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부동산 특성이 있을 때, 부동산 특성을 물어볼 때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있고요.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출제된 선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토지 특성을 보면은 자연 특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있어요? 인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기출을 보게 되면 주로 어디서 출제하겠어요? 자연 특성. 근데 자연 특성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적어드린 거 기억하나요? 얘네 세 가지가 무슨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죠. 네, 10년 동안의 답은 이 세 가지에서 주는 거예요. 네? 세 가지에서. 그래서 얘가 주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있죠. 얘는 기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문으로 쓰는 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개별성밖에. 그러니까 인접성에 대해서는 제목 말고는 출제한 선례가 없어요. 여기서 파생된 거고.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요, 얘가 작년에 답으로 물어봤어요. 얘가, 그죠? 그리고 이때도 얘가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26회하고 27회 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예측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항상 출제자들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분석을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죠. 예, 그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속성도 26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예상하든지 간에 여기나 여기서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증성을 물어봤어요. 답으로 오지선다로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얘 빠지고 여기가 되게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박스로. 그리고 다른 유관시험에서 얘를 출제했어요. 간평사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 세 가지가 중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목이 나오면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 2번에 보시면 1번에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느 지역에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도적 공급이라 할지라도요. 단기에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으시면 돼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무슨 경기예요? 건축 경기죠. 예,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그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그러죠. 예. 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얘가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속성이라는 게. 영속성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개를 줄어들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영속성이에요.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또 사용하면은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로 만들었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고, 개가 만약에 택지로 전용했었으면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 상태로 방치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뭐랑 똑같게 있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집착하는 거예요. 부동산.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싸울 때 땅땅거리고 싸우겠어요. 그죠?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세무서에서 미성년자들이 재산 많이, 부동산 많이 보유한 경우 있죠. 그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런데 네 살짜리가 빌딩을 매매한 걸로 나오더군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걸 선호해요? 부동산에. 누대의 토지가 아니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4번에 보시면 건물은 토지에 비해서는 동질적이나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이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요. 개별성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성이라는 의미는. 개별성이 뭐예요? 어?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고요. 그죠?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어? 얘가 여기서 파생됐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면에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왜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같은 시기에 얘들이 준공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관리나 운영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와 수익의 크기가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 외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이미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근래 어디서 출제가 이루어지냐면요.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요. 요즘 얘하고 비교해서 물어봐요. 뭐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한 몇 가지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 학개론에서 모르면 몇 가지? 일단 모르면 네 가지 되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 대놓고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면 하나 더 붙여서 다섯 가지. 그죠? 근데 웬만하면 네 가지 부르면 선생님이 돌아선다고요. 그죠? 네 가지가 많은 거예요. 네 가지가. 완전 경쟁 시장이 구비될 때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얘는 자유스럽죠. 누구라도 자기가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걔를 짊어지고 강남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부동성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이 되더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더라. 요즘은 물어보는 게요. 복합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만 물어보지 않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비교도 물어보고요. 모두 집어넣고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시장 있죠. 이런 애들도 같이 집어넣고 물어봐요. 또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이론도 같이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3번에 보면은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죠. 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중심지는 뭐를 중심지라고 그래요? 중심지라는 거. 중심지라는 건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충남에 가게 되면 얘가 광역시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인근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시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애들 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백화점에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중심지고 이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애들을 배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네가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그러면 그죠? 그만큼 이 안에 뭐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이 서비스를 이게 소비해 줄 만한 인구가 많았을 때 이 규모도 커지고 기능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 있죠? 걔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에? 아, 적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이 광역시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에? 그러니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 간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도 적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나 규모,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중심지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3번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겠죠. 예. 그리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갖겠죠. 저차 중심지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라고 해 놨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요. 고객 인구가 한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30만 미만이 되면 백화점이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백화점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 평균적인 매출이. 이게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뭐 드라마에서 그 재벌 3세 있죠. 20대 젊은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걔를 하루 쉬게 한 거예요. 백화점을 하루 쉬게 하고 그날 하루 자기 여친 손을 잡고 걔만을 위해서 쇼핑을 쫙 한 거예요. 그죠? 아, 현실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백화점에서는 VVIP 고객을 위해서 백화점 쉬는 날이 있죠. 네, 다른 시간 별도로 시간에서 그 사람들만 와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요. 그게 그래서 그 백화점 어쨌든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시간만은 기자가 그걸 또 조사한 거예요. 백화점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하루 쉬면 얼마나 손해가 날까? 그때 나온 평균치가 6억에서 7억이에요. 하루 매출이. 그렇잖아요. 그럼 하루에 6억에서 7억의 매출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고객이 얼마나 있어야겠어요? 최소한 30만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이상이 안 되면 백화점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우리 도시는 30만인데 왜 없어? 어떻게 저스트에 맞춰서 들어가냐고요. 그죠? 그 최소한 현실적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백화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기 세종시가 인구 한 30여만에 육박하는데 백화점 없어요. 그죠? 천안 인구 한 50만 넘어가니까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만 여기 있는 고객들만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백화점이 없죠. 그럼 여기까지 뭐 하고 교통비를 지불하고도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 있죠. 그 인구수보다 이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딴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 있죠. 고차 중심 지수로 소비자의 이용 빈도는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꼭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요즘 뭐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교통이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만들어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그 소비하지 말고 이것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소비 좀 하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 갖고 부산에 도착해서 광안리나 이런 데 가서 회 한 사람 먹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올라오는 뭐 이런 구도를 유도했는데 지금 역전 현상이잖아요. 지방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오는 거 이거 타고 주로 어디 간다고? 병원 간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가겠다고 저거 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번 지문은 그냥 일단 참고하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요대로 나가면은 약간 시비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저기 서울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면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 있죠.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동네 슈퍼 있죠. 요즘 뭐 많이 줄어들었는데 동네 슈퍼를 서울의 도심 있죠. 예, 도심에 가면은 동네 슈퍼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지금은 물론 편의점으로 대체가 됐지만 이게 동네 슈퍼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은 싸요 비싸요? 싸다고요. 아무리 박리담에더라도 그거 팔아갖고는 임대료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뭐예요? 강남 대려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업종이 바뀐다고 그러죠. 뭐를 이기지 못해서. 임대료 이기지 못해서. 이번에 참 무슨 뭐 연예 기획사 뭐 이렇게 뭐 거기 전 대표했던 사람이 뭐 검찰 왔다 갔다고 뭐 그런 데 있죠. 걔네도 명동에 그 식당이 있다고요. 근데 걔네 철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철수했겠어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러니까 그거 팔아갖고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그래서 2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뭐 2번, 3번은 뭐 무난하게 하고 이제 4번을 보시면 되겠죠. 수혜 변화하고 수혜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본 거죠. 얘는 하여간 끝날 때까지 화두예요. 그죠? 이거 일찍 좀 정리해 놓으라니까. 그렇잖아요. 자, 아파트 시장에서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해 안 변해요? 예, 변할 때. 그러면 자, 이 아파트 시장에서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해 안 변해요? 자, 가격이 변하든 가격 외 요인이 변하든 수요량이 변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해요? 얘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 있는 요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줄어든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는 어디서 변하는 거예요? 어?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죠? 요게 쭉 풀어 쓰게 되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 점을 안 써요. 점을. 그런데 얘를 또 쓸 때는 그냥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소득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혜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하나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할 때는 뭐가 이동하겠어요? 네, 이 곡선의 이동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보면은 글자에서 요 차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너무 좀 그 심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곡선 상에서 이동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곡선에서 이동으로 썼다가 좀 심하다고 보고 점을 등장했다가 너무 그러면 뚜렷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점은 빼고 곡선 상에서 이동까지는 표시하는 거예요. 요건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3번을 보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나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죠. 공급은? 자,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공급은요? 공급은 감소해요. 그죠? 공급은 왜 줄어드냐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조금 더 비쌀 때 파는 게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같은 가격이면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효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할 것이라 얘기하면 증가 또는 뭐 한다? 감소.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얘가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좌측 또는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은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체재가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응? 이거. 이거 감소하죠? 응? 아니, 얘가 지금 가격이 뭐 한 거예요? 올리고당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올리고당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하고 유사한 애가 설탕이겠죠. 그럼 설탕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일단 뭐가 같아요? 효용이 같잖아요. 탄만 내는 건 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여기 만약에 오피스텔이 있었을 때 같은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가정할 때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소비가 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으로 꼭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시험에서 경제론에서 출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1번을 보면요. 4번 문제. 대체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해놨죠. 예. 네. 우상향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우측.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에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놨죠. 이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이 보완재죠. 둘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5번에 보면 이자율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이자율 하락 외에 다른 요인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한 경우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죠. 근데 뭐 연준에서 또 낮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구조적으로. 근데 그런 변화는 나중에 글쎄요.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까지는 뭐 크게 하시면은 거기까지 신경 쓸 수도 있고 적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3대 거시경제 지표 있죠. 물가, 금리, 환율이에요. 세 가지.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걔네가 물가 잡는 거예요, 물가.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는 이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주목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의 변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투자자들이 가끔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요즘 이번에 또 기준금리가 낮춰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볼 때 이 얘기 해줄 수 있는 염려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합격한 다음에. 응? 합격한 다음에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것도 간신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자, 5번에 보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시면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죠. 예, 대신에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공급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금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원래 내가 전세 들어가면요 보증금이 2억이래요. 근데 이거를 보증금은 얼마만 넣고요? 1억만 넣고 월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가 만약에 몇 프로라고 하면 1억에 7%면 얼마 나오겠어요? 7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임대료 내는 거하고 따져봐야겠죠. 500에 1년치 하면 600이라고요. 근데 1년에 이자가 700이라고 그러면 이걸 내가 반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보증금 넣고 이자를 얻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 하락해서 뭐 한 5%, 4% 떨어졌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반전세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보증금 다 집어넣고, 예, 그냥 전세로 살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금을 운영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적인 구조가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돼요. 예전에 딱 한 번 출제한 설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전세금의 운영 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은 뭐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월세 또는 반전세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요, 일반 사업자들의 부동산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자들이 뭐 얘기하냐면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많이 찾는데 전세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월세라도 들어가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때 임대 사업 해야지 돈이 되겠구나.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문제는 다 풀어봤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시면요.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 그 보시게 되면은 1기의 소득 이동률이 10%라고 해놨죠. 네. 1기의 기초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기말의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투자한 돈 대비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소득 이득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내가 이제 기초에 투자한 금액이 1억 원이고요. 기말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소득이득률은 몇 프로? 10%. 그러면 자본이득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래 이제 총투자액이라는 게 초기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기간 말에 발생한 가치하고 기간 초 있잖아요. 요거 빼면은 자본이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기간 초에 투자한 게 얼마야? 1억. 근데 기간 말에 얼마가 된 거예요? 6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6천과 5천의 차이가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 그럼 자본이득률은 몇 프로? 20%. 그죠?
아, 1억 원인데 60%는 6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아, 이게 제가 잘못 봤네. 1억이고 기간 말에 얘가 6천이고 내가 투자한 게 얼마? 1억.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천. 그러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 4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2기의 종합 수익률이 37.5%라고 그러니까 2기를 보면은 기초 평가 가격이 6천이죠. 기말의 순 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1000이고 기말의 평가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8000. 그러면 아, 기말의 1000, 기말 평가 가격이 8000이니까 전체적인 소득이 3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00에 3000이니까 50% 뭐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6번 문제도 한번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1기하고 2기 계산하라고. 이게 예전에 15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5회 때는 계산 문제도 예,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도 1분 안에 풀기는 힘든 문제들도 덜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은 그 수준까지는 언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준까지는. 다행인 거죠? 그죠? 근래 또 모의고사 보신 적 있나요? 다음 주에요. 그럼 우리 저기 10월 초에 백선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해보는데 1번서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풀죠. 네. 1번서부터 답이 쭉 나올 때 정답률이 한 85%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그날 종강하고 점원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했는데 1번부터 덜그덕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 문이 밖에서 잠길 거예요. 그죠?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고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걸. 예? 문제를 사전에 받으셔서 집에서 다 풀어 갖고 와야 돼요. 예? 집에서 오픈북 한 뭐든 간에 풀어 갖고 오셔서 그날 수업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날 저기 한 10번서부터 40번까지는 김총각이 답을 대는 거야. 그렇지? 10번 40번까지 1번부터 10번은 제가 푸는 거고 응. 그 다음에 50번부터 한 70번까지는 두 처자가 푸는 거야. 어? 왜 알겠지? 둘이서 답을 대는 거야. 그렇게 그 나머지 뒤에 거는 내가 해보고 자 뭐 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답을 대라고 그러겠어. 그거를 그 답 대라고 그러면은 수업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냥 하고 제가 끝나고 가는 게 낫지. 자, 그런 내용이고요. 7번을 가시게 되면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본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게 문제 풀이하거나 할 때 이제 다 다뤄본 내용이죠. 이 상태에서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만 놓고 보면은 DA가 있고 DB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어요?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고요. 기울기가 급한 게 비탄력적이고 그 표현은 항상 또 그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네. 응? 응. 그래서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뭐. 자, 이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옳은 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여기서 공급이 감소할 때 있죠. 예, 감소할 때 A의 균형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그러죠. A가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자, 우리가 해봤잖아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어떻게 돼요? 어? 가격 변화는 크잖아요. 올라요? 내려요? 어?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거. 어? 아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할 때가 언제예요? 응?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경우는 어떨 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얘가 증가하거나 뭐가?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죠? 여기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변화가 얘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는 커요, 작아요? 비탄력적이라는 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의 변화는 작은 경우죠.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공급이 감소할 때 A의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해놨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은 선을 그려서 자, 공급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균형 가격에서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죠. 근데 비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 폭이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B의 균형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해놨죠. 그쵸? 그럼 B가 뭐예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수제일수록 수요곡선 D, B보다 DA에 가깝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 필수제라는 거 있죠? A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필수제일수록 어디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적이다.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사치제하고 필수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DB보다 DA에 가깝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기간이 단기면 비탄력적이고 장기면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질성, 내구성 등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인 재해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다음 중에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시험에서 우리 그때 수업 시간 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동산 특성을 나누면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제 1분법은 자연 특성으로, 2분법은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으로, 3분법은 물리적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뭐 제도적인 특성 이렇게. 그래서 인문 특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럴 때 요 경제적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부동성, 부증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적 특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구성이라든가 고가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 경제적 특성에 있는 거예요. 그거 세분한 것에 지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저기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거기 보면은 부동산은 지리적 공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치에 따라 여러 개 무슨 시장으로 나눠져요? 부분 시장. 이렇게 나눠지면서 시장에 독점적인 성격,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도 서로 다른 호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 가격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도 다 틀리고 시세도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재화 시장하고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5번에 이자율 하락과 같은 이제 금융 비용에 저하는 공급자 비용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게 하는, 감소가 아니라 늘리게 하는. 예,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답으로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문상에서. 자, 그다음에 그 9번에 보시면요. 비교 방식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이게 이론으로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3방식에서 이론은 근래 거의 잘 안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걸로 비교 방식이 있죠.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무슨 법이 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뭐. 그리고 또 하나 뭐. 어? 아,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군요. 얘네 및 뭐.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에.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도 무슨 방식에? 비교 방식에. 얘는 무슨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시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교 방식이나 원가 방식이나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걔네는 자료가 과거에 있어요. 과거. 그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래 시점에 무슨 가격? 사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을 가지고 오늘의 가격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의 한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왕년에 뭐 공부 못했던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었던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도출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사례 가격은 과거의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치 평가의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방식 중에서는 가장 부동산 가치 개념에 부합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방식.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죠. 그죠? 예, 수익 방식에서 구할 때 기초가 되는 순수익이 미래 수익이에요. 미래 수익. 기준점으로부터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가치론에 가장 부합되는 거는 수익 방식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 비교 방식에서 나중에 이거 보정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나중에 알려드리면 요거 계산을 만약에 유도하면요. 요거 보정하는 걸 딱 세 개밖에 안 줘요. 세 개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계산할 것도 없는 게 하나는 뭐를 줘요? 시점 수용을 주는데 시점 수용은 그냥 주로 이걸로 줘요.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다. 거래 시점부터 기준점까지 지가 변동 작년 같은 경우는 4% 줬어요. 4%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 원래 거래 시점이 100이고요. 기준 시점도 100인데 이 사이에서 몇 프로 뛰었으면 그럼 플러스 4 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104 하면 얼마겠어요? 1.04. 5% 뛰었다 그러면 1.05. 10% 뛰었다 그러면 1.1.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도 특별한 사정 없고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할 거 없어요. 개별 요인만 두 개 비교하라고 그래요. 근데 작년은 면적에다 하나 집어넣고 세 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하죠. 그러면 100분의 110인 거예요. 그럼 1.1.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5% 열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95. 그래서 0.9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딱 몇 개밖에 안 줘요? 세 개밖에. 대신에 포장이 화려해요. 포장이 A군, B군, C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몇 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비율에 대한 것만 표시된 것만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방식에서는 그나마 1번 안에 계산 논리로 풀 수 있는 거는 얘가 그나마 나을 거예요.
비교 방식이. 그런 정도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이라고 그랬을 때요. 예.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료 보조나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은 진위 계수의 값이 작아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위 계수의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작아질수록 그죠? 예.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렌스 커브하고 진위 계수에 대한 거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봤었죠. 로렌스 커브하고 진위 계수에 대한 거는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1번에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비가 빠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공재가 여러 번 시험상에서 단독으로는 두 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번 또 시험상에서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를 묶어서도 한 번 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나오면은 좋겠죠. 네. 기존에 아니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얘는 비경합성 때문에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면은 무슨 소비가 공동 소비가 가능하고요. 비배제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존재해요? 예, 무임승차자 문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 그래서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과대 생산이라고.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부분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뭐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네,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정의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공급되어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소수가 또는 개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으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11번도 보시면은 네, 이번에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에어컨 예를 들고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과다하게 생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틀리겠죠? 항상 부족해요. 원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싫어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공공재라고 그랬었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생산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 나와 있죠. 개발권 양도제 하면은 생각나는 제도가 뭐 있어요? 응? 자, 여러분들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데 얘를 시행하면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 문제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그게 개발권 양도제죠.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지역지구제라는 게 뭐예요? 저게 아니 일정한 공간 안에서는 법이 하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정 전용 주거지역 있죠? 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돼요? 아니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일정 전용이잖아요. 공동주택이 2종이고 그래서 주거지역 그 주변에 가면은 일정 2종 근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아니 그럼 주택만 딸랑 있냐고요. 주택만 주변에 가면 상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 거기를 이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애들 학원 보낼 때 버스로 한 2시간 걸려서 보내냐고요. 그게 주거 인근에 있지 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구조가 여기 상업지구 있으면 상업지구를 둘러싸고 주거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어제 과목이 뭐였어요? 중개사법? 많이 모였어? 참. 그래서 이거 개발관 용도자가 한 두 번 나왔는데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물어봤고 자 개발권 양도제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취지 있죠? 정부의 재정 지출의 부담이 커요 작아요? 이거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다라면 틀리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그린벨트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같이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 손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뭐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서 이거 가지고 자기가 이쪽에 와서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개발권을 판매를 해서 자기가 입는 손실을 우리가 보전하도록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얘기죠.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틀리겠죠. 예,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답으로 한번 유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도 보면요. 외국의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13번에 나오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죠. 여기 답은 인접성이라고 줬죠. 예, 실전에서는 인접성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부동성으로 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요.